정재민, 너 우리 학교지? 못 알아봐서 미안하다. 아니야, 그럴 수도 있지. 내가 방학 때 사고를 좀 당해서 하필 네가 우리 반에 있었다는 그때부터 잘 생각이 안 나네. 생각나라고 이렇게 다시 전화 왔잖아. 잘 부탁해, 정재민. 야야야야, 저 100마리 아니야? 맞는 것 같은데? 맞다, 100마리. 너 재민이 자식이랑 같이. 설마 같은 반이겠어? 아야, 불길하게 왜 그래? 100마리 그 누군데? 제기 아니냐? 그 여름방학 때 그랬던 분이. 아 맞아. 우리 학교 왜 오냐 진짜. 걔 맞지? 뉴스에 나오고. 아 짜증나. 잠깐만, 여기 진짜 이렇게 왜 왔어? 그런 일 같았어. 왜 들이래? 나 때문이야. 뭐? 나보고 피하는 거야. 왜? 내가 뱀파이어라서. 저게 100마리지? 맞네. 쟤 여기 어떻게 왔대? 교복까지 입고 왔어? 뉴스 봤지? 오늘부터 10명의 뱀파이어가 신분을 공개하기로 했어. 그중 한 명인 100마리가 우리 학교로 전화 왔다. 뱀파이어 역시 우리 사회의 일원인 만큼 편견 없이 대해주길 바란다. 마리는 우리 반 학생이었으니까 다들 낯설지 않을 거고. 저기 앉으면 됩니다. 저 선생님